자, 40페이지. 자, 다음은 지적도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것은 입니다. 자, 현재 요 십자가 모양 있지요. 여기 무슨 도예요? 색인도지요. 자, 무슨 도? 색인도입니다. 현재 몇 도면이에요? 15도면입니다. 현재 몇 도면? 15도면이에요. 그럼 만약에 그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게? 이쪽에 보면 126에 16에 전대 있죠. 전대 있잖아. 이제 제일 오른쪽에 봐요. 오른쪽에. 제일 오른쪽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쪽에 도면을 찾으려고 하면 몇 도면을 봐야 돼요? 이 지역의 도면은. 22도면이지요. 15도면 오른쪽에 22도면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아이, 여기 봐요, 여기. 이래 돼 있잖아, 지금. 색인도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이게 봐요. 15도면 되어 있잖아, 이게. 여기 지금 22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현재 15도면이니까, 요 지적도 밖에, 요쪽에 지역의 도면에 몇 도면을 찾아야 되겠어요? 22도면 아니에요. 여기 25도면 있잖아, 이게. 아이, 참 봐요, 그게. 15도면 있잖아요. 색인도에 봐. 현재 도면 몇 도면? 15도면이잖아. 그럼 이 지역의 도면, 현재 이 도면 번호가 몇 도면이에요? 15도면입니다. 15도면. 그러면 이쪽 지역의 도면은 몇 도면 찾아야 돼요? 22잖아요. 이해되세요? 근데 뭐 그리 모르는 표정을 줘요. 자, 볼게. 그 다음에. 자, 또 보면, 거기에 126에 16 나오면 22화를 하겠다. 맞잖아, 거기에. 나왔잖아. 맞죠? 맞고. 그 다음에, 126에 10에, 126에 10에 돼 있어요. 10, 장대에 있지요. 자, 우리가요, 지적도 임야도는 24개 지목은 첫 글자고, 4개 지목은 차문자 겠지요. 차문자 어떻게 온다 했어요? 차장, 천원, 이렇게 온다 했잖아. 장은 뭐예요? 공장용지입니다. 공원은 뭐예요? 공이고. 그럼 요거는, 목장 용지 틀렸지요. 목장 용지를 뭐로 한다? 목으로 합니다. 목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번 틀렸고. 동그라미에 십자가 있지요. 우리가 지적 기준점은 3개 딱 했죠. 지적 기준점은. 지적 기준점 3가지 있습니다. 지적 삼각점 있고. 그 다음에 지적 모순점. 삼각 보조점 있고. 그 다음에 지적 모순점. 도건점 있지요. 자, 요걸 삼각점은 동그라미라고 뭐라고? 십자가. 삼각보조점은 살짝맣게. 보건점은 하얗게지요. 그럼 요건 무슨 점이다? 지적삼각점 맞지요? 자, 그리고 요기 한번 봐요, 요게. 현재 요 그림은 지적도의 임야도예요. 이 그림이 지적도잖아. 왜냐하면 저 제목 봐요, 제목. 제목에 다음은 지적도에 대한 설명이 나오잖아요. 자. 자, 다음, 그럼 임야도 될 수 없죠. 왜냐하면 임야도는 집은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산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보면, 관로에서 중간에 산대 있죠. 찾으세요? 자,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 한번 봐요, 이게. 이게 지적도인데, 여기 어떻게 돼요, 이게? 대. 여기에 도로가 있고요. 여기에 대가 있고, 여기에 대가 있고, 여기에 이쪽에요. 산이 임야가 있어요, 임야. 그러니까 임야는 보통 임야도를 두는 지역 아니에요. 그러면 지적도 내에서 임야도를 두는 지역이 있죠. 그때 표시를 요걸 뭐라 합니까, 요걸? 산 이렇게 표시합니다. 됐죠? 맞고. 그 다음에 경계는 내가 뭐라 했어요? 0.1mm 겠죠? 맞으니까 답이 2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옆이지. 15번 문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에 지적도 나오지요. 그럼 요거는 지적도예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지적도입니다. 자, 무슨 도? 지적도.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색인도 나오고요. 공공시, 공공도 해놓고 지적도 옆에다 좌표 되어 있죠. 좌표 또 합쳐요. 좌표를 표시해줍니다. 자, 뭘 표시해준다? 좌표. 요것도 중요합니다. 좌표 표시해주고. 축척 나오고요. 그 다음에 1번.
자, 73의 2의 면적정은, 자, 이 경계 좌표노반이에요. 면적 계산할 때, 경위의 측량에 의해서 면적 계산할 때 뭡니까? 좌표 면적 계산법. 좌표 나오니까 무슨 계산법이다? 좌표 면적 계산법입니다. 자, 무슨 면적 계산법? 좌표 면적 계산법이고, 1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요. 73의 2 한번 봐요. 73의 2를 보면은, 그 밑에 작은 글자 있죠? 22.41, 12.51, 그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럼 여기서 봐요. 여기서. 자,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작은 글 22.51, 51, 뭐, 15.21, 뭐, 작은 글자 있다 했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아까 무슨 점이라고 했어요, 여기? 경계점이라고 했죠. 경계점입니다. 그러면, 여기 뭐냐면, 경계점과 경계점의 거리예요. 자, 뭐의 거리다? 경계점 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입니다. 자, 뭐에 의해서 계산된?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인데, 요거는 이제 내가 물어볼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한다. O다, X다. X지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이 지적도예요. 시행지역이 지적도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지적도에는 그런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오직 어디 나온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에 무슨 데 나온다? 지적도에 나옵니다. 이해됩니까? 자, 됐고. 그래서 2번은 맞죠? 그 다음에 3번. 경계보건측량은 본 도면을 실시한다. 틀렸죠? 자, 왜 틀렸습니까? 여기 한번 봐요, 여러분. 101페이지 그림 봐요. 101페이지 그림 보면, 맨 밑에 어디에 대해서요? 맨 밑에. 내가 동그라미 치라고 했죠? 어디에 대해서요? 이 도면에서 말할 수 없음, 측량할 수 없음 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 아까 경계점 좌표등도 봤죠? 그게 실제 글이 다 구해놨잖아요. 이미 경계점 좌표도에서 구해놨으니까 경계점 좌표도에서 등록부 시행지에 따로 측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도면에서 말할 수 없음, 측량할 수 없음. 요것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 한번 봐요. 3번에 73의 2에 경계보건 측량은 본 도면을 실시한다. 측량해야 안 해요? 안 하지요. 이 도면에서 말할 수 없음, 측량할 수 없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자 4번 면적은 경계점 좌표 등록한다. 아까 했잖아. 경계점 좌표도 뭘 등록하네요? 지목, 면적, 경계, 소유자, 축적, 면적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안 하고. 그 다음, 73의 2의 지목은, 73의 2가 어디 있어요? 주대 있죠? 주차장이에요. 주유소예요. 주유소입니다. 주차장은 뭐로 해야 돼요? 차. 자, 그렇게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17번 문제 한번 보면 17번 문제 한번 봐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를 갖춰두는 지역의 지적공급 및 토지 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일단 2번 맞는 것부터 해볼게요. 지적도의 도가선 오른쪽 안에 끝에 이 도면을 측량할 수 있어. 맞죠?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은 제곱미터에 한 자리 맞죠? 경계점 좌표등록 보니까. 그 다음에 면적은 좌표 면적에서 맞죠? 경계점 좌표등록 보는 의무적 비치적은 뭐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뭡니까? 지적 확정 측량과 축적 변경 측량, 그 두 지역은 경계점 좌표등록 보는 의무적으로 비치하라 했죠? 맞죠? 근데 1번 한번 봐봐, 1번. 지적도에 해당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라고 표시한다 했어요? 수치라고 표시한다 했어요? 좌표, 아까 했잖아. 다시. 10초 전에 15번 문제 봐요. 15번 문제 제일 위에 봐요. 제일 위에 좌표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수치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좌표라고 표시되어 있잖아. 알겠죠?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봅시다. 여러분 101페이지 그림 봐요. 다시 몇 가지 이제 빠진 게 있을게요. 몇 가지 해볼게요. 101페이지 그림 보면 여러분 이거 한번 봐요. 이게. 보충을 좀 해볼게요. 여기에 조그만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요 네모난 박스 요걸 뭐라 합니까, 우리가? 도각이라 하지요. 네모난 박스를 뭐라 한다? 도각. 그러면 지적도의 도각은 가로가 몇 센치? 40cm고 세로가 3cm지요. 여기 40이고 여기 30입니다. 그 요 선을 우리가 뭐라 합니까? 도각선 가지요. 0.1mm지요. 두께가 얼마다? 0.1mm고. 그 다음에 앞페이지 한번 보면은요. 요런 말 있을 거예요. 앞페이지에 보면. 앞페이지에 보면 7번 한번 봐요. 99페이지 7번. 7번에 보면 도각선과 그 수치 되어 있죠. 자, 찾으세요. 99페이지 7번에. 도각선 수치는 지적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위치를 특정하기 위해서 원점부터 그리겠죠. 자, 그러니까 우리 측량인데 하게 되잖아요. 자, 이 측량 원점이 있으면 요걸 딱 측량합니다. 원점부터 거리를 뭡니까?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 무슨 수치다? 도각선 수치입니다. 자, 무슨 수치? 도각선 수치예요. 그 옛날에는 이 시험에 뭐가 나왔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지금 가로 40이고 세로 30이면 정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이죠. 그럼 직사각형은 면적은 어떻게 구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잖아. 면적은 뭐라고?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그럼 여기서 봐요. 죄송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그런데. 자, 제일 위에 보면 24만 9,400 나오고 제일 밑에 보면 24만 9,000 나오죠. 여기 24만 9,500 나 9,000 뭐고 400 나오고 이게 9,000 나오잖아. 요거 빼마 길이가 얼마 나와요? 400 나오고 이쪽은 얼마예요? 10만 4,500에서 10만 4,000 빼면 얼마예요? 500 나오지요. 이쪽은 500 나오잖아.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이 전체 도각의 면적이 나옵니다. 요것도 시험 나온 적 있어요. 그러면 얼마다? 20만 제곱미터지요. 자, 얼마? 20만 제곱미터입니다. 가로 길이와 세기를 구해서 곱하면 되잖아요. 곱하면 되니까 전체 도각의 면적은 얼마다? 2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전체 도각의 면적은 얼마다? 20만 제곱미터. 됐어요? 지금 어디 하는지 알아요? 여기 봐요, 여기. 여기 수치 나와요, 안 나와요? 그림 봐요, 여기. 수치 나오지요? 이걸 여기 빼가면 400 나오고 여기 빼면 500 나오잖아요. 그러면 400 곱하기 500 하면 이 전체 도각에 뭐가 나온다? 면적이 나옵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일단 거기까지 하시고 또 뒤로 넘겨봅시다. 자, 18번 문제 볼게요. 자, 18번 문제. 자, 18번 문제 하고요. 여기에 보면 18번 문제 하고 또 뭐 22번, 23번, 24번까지 있잖아요. 쭉 나옵니다, 이게. 쭉 나오는데. 자, 요걸요. 잠깐 정리를 하고 문제 앞으로 볼게요. 알겠죠? 자, 몇 페이지 보느냐면 요약집 104페이지하고 105페이지. 요걸 정리해놓고요. 문제를 풀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 104페이지하고 또 몇 페이지? 105페이지. 찾았어요? 자, 그걸 볼게요. 자, 지적 공부. 제일 위에 봐요. 8가지 캐치요. 104페이지 제일 위에 줄. 8가지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공유지연맹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자표 등록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한 지적 공부에서 총 몇 가지가 있다? 8가지가 있지요. 자, 내가 다시 이야기할게. 8가지 외에는 어떠한 말이 붙더라도 지적 공부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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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가시적인 지적 공부, 일곱 가지 있잖아. 정보처리 시스템 빼고 7가지 있잖아요. 그러면 요 가시적 공부는 지적 소관청이 7가지입니다. 7가지. 지적 소관청이 지적 서고에다가 영구히 보관합니다. 자, 어디에 보관한다? 지적 서고에다가 영구히 보관합니다. 우리 여기 보면요. 그 세종시 밑에 지하 청사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영구히 보관한다는 거예요. 서고에다가 영구히 보관합니다. 그 다음에 요 지적 공부 있죠. 요 지적 공부가 가시 지적 공부입니다. 요 지적 공부가 원칙은요 반출이 돼요, 반출이 안 돼요?
반출이 안 되지요. 안 되는데 예외가 두 가지 있죠. 예외죠, 되는 거. 어떤 경우입니까? 그 책에 있잖아요. 전쟁, 천재지변과 또 누구의 승인을 받았을 때?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 반출할 수 있겠죠. 됐어요? 그리고 요 지적공, 가지적공부의 열람등본 있죠. 열람등본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지적소관청한테 해야 됩니다. 소관청. 소관청이니까 뭡니까? 현금이나 수입정지겠지요. 여러분, 수입인지하고 수입정지는 어떻게 구별해요? 수입정지는 지자체 사무고, 수입정지는 지자체 사무고, 수입인지는 뭐예요? 국가사무입니다. 수입인지는 뭐라고? 국가사무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자들과 저 병적 확인서 때릴 때잖아요. 그러면 그 수입인지 붙여요? 수입정지 붙여요? 인지 붙여야 되겠죠. 국가사무잖아요. 병적이 하는 거는. 이해됩니까? 자, 됐고. 자, 됐고. 그 다음에, 자, 이제 뭘 보느냐 볼게요. 거기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봐요. 동그라미 2번. 자, 우리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무슨 공부가 있어요? 지적 공부가 있죠. 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지적 공부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있죠, 거기에. 그러면 누가 보관합니까? 관할. 관할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뭐를 구축해요?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지요. 체계를 구축해서 여기에다가 영구히 보관합니다. 여기에다가 무슨 보관한다? 영구히 보관해요.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지적공부는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정보관리체를 구축해서 어디 보관한다? 영구히 보관합니다. 됐어요? 됐고. 자, 그리고 이 정보처리 시스템은요, 컴퓨터 안에 들어갔으니까 바이러스 먹으면 싹 다 날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요걸 뭡니까? 복제해서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되지요. 누가 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합니다. 자,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위에, 105페이지 제일 위에 한번 봐요. 요거 좀 주죠. 105페이지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찾았어요? 제일 위에 찾았습니다. 자, 봅시다. 요 정보 시스템을 통한 지적 공부 있죠? 요걸 열람하고 등본하죠. 등본할 때는, 거기 갈로 보면 뭐는 제외되어서요? 지적도와 무슨 도는 제외되어서요? 임야도는 제외되어 있죠. 자, 임야도는 제외되어 있고, 누구한테 한다 했어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읍면동의 장에게 한다 했죠. 읍면동의 뭡니까? 장에게 합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봐요, 여러분. 자, 여러분 한번 봐요. 여러분 여기에서 있잖아요. 나성동 동사무소에 가서 있지요. 동사무소에 가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에 토지대장을 등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바로 발급이 돼요. 바로 발급이 됩니다. 요새 인터넷 전산망 다 돼 있잖아요. 발급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성동 동사무소에 가서요, 서초구 방배동에 지적도가 바로 발급돼요? 그건 어떻게 합니까? 동사무소에서 뭐라 합니까? 문자가 가면은 찾아가라 해요. 그럼 아직까지 전산하고 완벽히 안 끝났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바로 발급 안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무슨 도와 무슨 도는 제외한다? 지적도나 임야도는 제외됩니다. 이해되세요? 제외되고. 자, 여기 좀 헷갈리지요? 위에 지적공부는 뭡니까? 지적소관청, 지적소관 연구에 보관하고, 열람동무도 누구한테 해요? 지적소관청. 반출은 이렇게 하고, 이거 위에 거는 뭐 헷갈릴 수가 없고요. 여기 좀 헷갈립니다.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지적공부에 구축은 누가 한다?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지요. 근데 열람등본은 관할에 안 붙지요. 다 할 수 있으니까. 지적도 임야도 제외해야 되고 누가 한다?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 읍면동 장에게 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복제하는 것은 누구한테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자, 그 다음에 다시 104페이지 봐요. 104페이지 관로 2번 볼게요.
지적정보전당관리기구 설치지요. 자, 찾았어요? 자, 거기 보면 1번에 무슨 부 장관 나 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뭡니까? 지적정보전당관리기구 설치 운영하지요. 운영하는데, 자, 읽어볼게요. 2번에. 부동산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밑줄 쳐요. 주민등록 전산자료.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를 관련 기관 요청할 수 있죠. 그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이 응해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네 가지 있잖아요. 네 가지가 뭐예요?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 있죠. 네 가지. 그러니까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낼 수 있죠. 요 네 가지를 제외하고. 이해됩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옆 페이지 봅시다. 요까지 하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지적 전산자료에 뭐 나와요? 이용 나오지요. 찾았어요? 자, 한번 봅시다, 보게. 2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2번부터.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신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적 전산 자료의 활용 목적에 대해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뭘 받아야 된다? 심사를 받아야 된다 했죠. 그럼 여러분, 심사가 먼저예요? 승인이 먼저예요? 심사가 먼저지요.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만 거기 봐요. 중앙행정장. 중앙행정장은 누구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장관입니다. 장관. 알겠죠? 장관. 그 다음에 소속기관의 장. 또 지자체 장이 신청할 때는 그러하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심사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76조 볼게요. 제일 바로 위에 76조 볼게요. 지적공부에 대한 전산자료를 활용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역소관청에 신청 또 합쳐요. 신청. 신청 하여야 한데 돼 있죠. 그 개정돼 있죠. 작년 10월 24일에 개정되잖아. 신청 하여야 한데 해놓고. 그 밑에 1번 봐요. 전국단에 누구한테 신청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역소관청이 돼 있죠. 셋 다 해야 돼요. 셋 중에 하나만 돼요. 하나만. 시도단위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시군구단위는 지적소관청 승인받아야 되죠. 신청해야 되죠. 자, 여기에서 작년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이거 문제집에 나오는데 작년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은, 자, 이런 겁니다. 자, 한번 봐요. 제가 일단 지적전산자를 이용할 때요. 일단 심사받죠. 근데 물론 심사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 어떻게 됐냐. 심사받고 난 뒤에 이런 자들의 승인을 받고 신청했어요. 그 몇 단계예요? 3단계잖아. 근데 원래는 뭡니까? 승인을 빼버려요. 그냥. 빼버리고 바로 뭡니까? 신청입니다. 바로 신청이에요. 그럼 몇 단계예요? 두 단계지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심사가 먼저고 그 다음에 바로 신청합니다. 승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할게.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활용하려고 한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뭘 받아야 한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맞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중앙행정장이거나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자체장이 할 때는 심사받지 않지요. 그리고 심사받고 난 뒤에 전국단위는 누구한테 신청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신청하고 시도단위는 시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시군구는 지적소관청 신청한다 돼 있죠. 정말 이해되세요? 자, 신청입니다. 신청.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심사, 신청. 요래 2단계예요. 심사 뭐라고? 신청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볼게요. 다음 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 심사를 받지 않을 수도 되어 있죠. 1번, 2번 자기토지할 때는 심사받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자, 됐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볼게요. 저 여기에는 그 여러분 문제 풀 때 있죠. 이런 문제집에 몇 페이지 적어놓으면 돼요. 그냥 104페이지, 105페이지를 적어놔요. 여기에 문제 안 풀릴 때 뭡니까? 몇 페이지를 본다? 요약집 104페이지하고 또 몇 페이지? 105페이지를 본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볼게요. 18번 문제 볼게요. 자, 1번.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입니다.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 하지 않은 자는 지적공부의 열람 등본 신청서를 소관청에 제출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교부받고 하는 자는 열람 및 등본 교부 수수료를
그 지자체 수입 인지로 지적 송환제 납부한다. 틀렸죠. 송환제니까 수입 정지계나 현금이겠죠. 2번 틀렸고. 3번 업무에 종사한 기술자가 업무와 관련할 때는 수수료 면제하고 당연한 겁니다. 전자화폐로 결정할 수 있고요. 또 뒤로 넘겨봐요. 자, 19번 그건 좀 이따 할게요. 19번 좀 이따 하고요. 자, 20번 21번부터 해볼게요. 20번 문제. 아, 19번 20번은 복구에 관한 거니까 그건 좀 이따 하고요. 21번 문제 한번 볼게요. 21번 문제. 지적 전산자료의 이용과 활용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지적 전산자료를 신청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에 신청받아야 된다. 맞죠? 다만 중앙행정에 대한 소속기관장, 지자체장이 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신청받지 않고요. 2번 봐요. 신청하는 자료의 범위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에서 지적송환제 승인받아야 된다. 지금 승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겠지. 지금 뭡니까? 심사신청. 심사신청이에요. 알겠어요? 승인 필요하다 필요 없다. 성인 폐지됐죠. 심사신청입니다. 그 다음에 뭐 그 나머지 건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뒤로 넘겨봅시다. 22번 문제 볼게요. 22번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관리 등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은 지적공부 정보출시대는 뭐라 해서 제가 방금 했지 관할 뭐라 해서요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정보관리실을 구축해서 연구에 보관한다 했죠. 그래서 관할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정보처의 관리체에 구축해서 연구에 보관한다. 맞죠? 그 다음 2번.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의 지적소관 설치하고 그곳에 지적공부를 연구에 보관한다. 맞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 했죠? 두 번째 줄고요. 주민등록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 관련 요청할 수 있다 했죠? 그 다음에 4번은 뭡니까? 자기 투자 할 때는 심사나 승인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 한번 봐요.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 전부 일부가 멸시됐죠. 복구는요, 소관청이 하니까요, 승인 필요 없어요. 복구는 승인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몇 번 틀렸어요? 5번이 틀렸습니다. 5번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자, 24번요. 그 1번, 2번, 3번, 4번 뒤에 복구 나오고요. 24번에 5번 한번 봅시다. 5번에 보면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할 때는 지적공부 열람 등본할 때는 지적소관청 신청한다. 틀렸죠? 왜? 정보 처리 시스템 누구한테 신청한다 했어요 제가? 봐요.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뭐예요? 읍면동의 장애에 신청한다 했죠? 됐어요? 자,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읍면동 장에게 신청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보시고. 자, 됐고. 24번 5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복구가 나오는데요. 자, 복구를 정리하고 이제 수업해 볼게요. 자, 복구에 관한 것이 몇 페이지에 나오느냐 하면은, 107페이지 봐요. 107페이지. 107페이지 봅시다. 자, 107페이지에 보면 지적 공부에 뭐 나와요? 복구가 나오죠. 자, 지적 공부에 뭐 나온다? 복구가 나옵니다. 지적 공부에 뭐 나온다? 복구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지적 공부, 지적 소관청 있잖아. 아까 지적 소관에 보관한다 했잖아. 근데 그 지적 소관청에 지적 소관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 원부가 다 타버렸어요. 다 타버리면 현재 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이게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럼 이걸 복구해야 돼요 복구 안 해야 돼요? 복구해야 되지. 자, 그럼 지적금 복구할 때 누가 하느냐면 지적 소관청이 복구합니다. 복구하는데 여기 주의할 것은요, 복구할 때는 승인하는 것이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복구할 때 승인하면 틀려요 무조건. 복구할 때 뭐 시도지사 대도지사 승인, 국토교통부장 승인 나오면 O다 X다 X입니다. 하여튼 복구는 승인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복구할 때 뭐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자료가 크게 봐서 두 가지 있지요. 토지 표시의 자료가 있고,
또 무슨 자료가 있어요, 그게? 소유자에 관한 자료가 있어야 되지요. 자, 이해되세요? 자, 그럼 볼게요. 자, 복구 자료 한번 봐요. 자, 1번. 요것도 시험 자주 나옵니다. 복구 자료에 보면. 지적공부 등본. 옛날에 내가 발급받은 지적공부 등본 있죠. 거기 있으면 토지 표시 자료는 쓴다는 거예요. 측량 결과도, 법원의 판결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증명한 서류, 정보처리통을 통한 복제된 지적공부, 이런 가지고 복구합니다. 토지 표시하는 것은. 하나 적어놔요. 8번에, 7번 밑에 8번에 적어놔봐요. 부동산 종합증명서. 자, 적어놔봐요. 8번. 7번 밑에 8번에. 부동산 무슨 증명서? 종합증명서. 요 종합증명서 가지고도 복구자료가 됩니다. 자, 무슨 증명서 가지고도? 종합증명서 가지고도 복구자료 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봐요. 2번 한번 봐요. 2번에 보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 되어 있죠. 자, 뭐에 관한 사항? 소유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여러분. 소유자가 잘못 복구되면 큰일 나요? 큰일 나나요? 큰일 나겠죠?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자료는 딱 두 가지를 한정합니다. 뭐와 뭐?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문이에요. 자, 부동산 등기부나 무슨 문? 법원의 판결문. 다른 자료 가지고는 복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른 자료 가지고 복구 안 돼요. 그럼 물어볼게요. 거기에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문 있지요. 여기 토지의 표시에 관한 복구 자료로 쓰일 수 있어요, 못 써요? 쓰일 수 있습니다. 그거 봐요. 토지 표시에 관한 자료에 보면, 자, 보면 5번에 뭡니까?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나오지요. 나오잖아. 그리고 3번에 보면 뭡니까? 법원의 판결문 나오지요. 제 말 이해돼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문하고 부동산 등기에 관한 자료 표제잖아요. 이거는 소유자에 관한 자료도 되고 토지 표시에 관한 자료 다 됩니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자료 복구는 딱 두 가지밖에 안 돼요. 알겠어요? 자,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런 거는 복구 자료 안 됩니다. 이것도 시험 몇 번 나왔는데 그게 보면 복구 자료가 안 되는 게요.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여러분 계획은요 과거의 것이에요. 앞으로 할 거예요. 앞으로 할 거니까 복구자료 될 수가 없겠죠. 이것도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이런 거는 복구자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복구자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뭐 주민등록 등초본이라든지 또 가족관계 증명서 있죠. 가족관계 증명서. 자, 이런 것도 복구자료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이해되세요? 이게 뭐 토지 표시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런 것도 복구자료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됐고. 자, 그 다음에 복구 절차 한번 볼게요. 자, 그 밑에 1번 한번 볼게요. 자, 107페이지, 요약지 107페이지입니다. 안 하고 바로 문제 풀기는요, 좀 우리가 이제 그래야 안쪽까지는. 자,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는요 우리 저 요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문제 다 풀잖아요. 나중에는 우리 특강할 때 있잖아요. 100선을 뽑아서 다시 특강할 거예요. 그때는 요약집 안 보고 있잖아요. 그때는 9월달쯤 되면은 실력이 여러분들 업그레이드 됐을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 문제만 쫙 풀어드립니다. 알겠죠? 자 볼게. 지적소관청은 복구 자료를 조사해야 되고 아까 그런 자료 있는 거 없는 거 조사해야 되겠죠. 조사하고 자, 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대장의 등록사항을 증명한 서류에서 복구자료를 써서 도면을 등록한 증명서류에서 뭡니까? 복구자료 되겠죠? 자료 두고. 자, 그 다음에. 자, 이거 한번 봅시다. 그 위에 이제 회적글씨 나오는데. 복구자료조사서에 등록된 면적하고요. 면적과 복구 자료도에 측량한 면적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둘이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되는데, 이게 허용범위 내에요. 허용범위 내 말은 거의 같아요? 달라요? 거의 같죠? 같을 때는 복구 측량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안 하고, 만약에 이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아예 복구 자료도 없어요.
복구 자료도가 없다는 거예요. 없을 때는 측량해야 되겠죠. 그래서 복구는 뭡니까? 측량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측량한다 셈치고 측량하고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봐요. 4번에 4번 요것도 시험 자주 나옵니다. 4번 보면 지적소관청은 복구자료 조사 복구측량이 완료되어 자, 요새 미치셔요. 미치셔요. 4번에 두 번째 줄에 지적공부를 마을 때는 복구하려는 경우도 있죠. 복구하려는 경우입니다. 복구하려는 토지표지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홈페이지로 고쳐요. 인터넷 홈페이지에 며칠 이상 게시한다. 15일 게시한다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게시기한 내 이의신청한다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볼게요. 여기에요. 사전 게시예요, 사후 게시예요. 어? 사전 게시입니다. 이렇게 복구할 테니까 이것에 대해서 불만 있는 자 있잖아요. 이걸 15일 게시할 테니까 이의신청하라는 거예요. 자, 그냥 복구하려는 경우에 뭡니까? 15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군구 게시판에 게시하겠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 복구한 경우 가면 O다 X다. X입니다. 복구한 경우는 사후 게시예요, 사전 게시예요. 사후잖아, 사후. 이건 사진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복구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 풀어볼게요, 이제. 자, 19번 문제. 44페이지. 19번 문제입니다. 지적공부의 복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지적공부의 복구는 전쟁, 천재지변 등으로 공부 자체가 멸실된 경우 행하는 조치다. 맞죠? 두 번째, 복구 자료도에 측량한 면적과 조사서에 조사된 면적이 허용 범위를 초과하거나 비교할 복구 자료도 없을 때 측량한다 되어 있죠. 맞죠? 복구의 소유자가 하는 사항은 반드시 뭐라 했어요? 제가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을 복구하라 했지요. 그 다음 네 번째, 복구 측량을 한 결과 복구 자료와 부합하지 않을 때는 소유자 이하의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섯 번째가 왜 틀렸어요? 한 경우 되어 있죠. 그래서 지적공부를 복구한 경우에는 토지 표시 등을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15일에서 기재한다. 뒤에 건 맞죠? 밑 동그라미 쳐요. 밑은 둘 다 합니다. 밑은 둘 다예요. 시험에 또 놓고 하면 틀려요. 밑은 둘 다 합니다. 자, 그럼 요건 왜 틀렸어요? 아까 사전 게시했잖아. 그럼 하는 사전이에요, 사후예요? 사후잖아. 제 말 이해돼요? 그럼 요걸 맞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적공부를 복구하려는 경우에는 이렇게 고쳐야 되죠. 복구 뭐라고? 하려는 경우는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아까 봤잖아요. 봤고. 그 다음 20번 문제 볼게요. 20번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를 복구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훼손됐을 때는 지체 없이 복구한다. 맞죠? 복구할 때는 이번에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뭡니까? 부동산 등기부나 법원의 판결문 맞죠? 세 번째, 토지 이동 정의에서 복구자료 되죠? 토지 이동 정의에서는 복구자료 되는데 요건 돼야 안 돼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토지 이동 정의는 돼요. 아까 그 복구자료 나와 있어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4번, 복구 자료에 측정한 면적과 조사서의 면적이 허용을 초과할 때 측량한다 되어 있죠. 자, 5번,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는 소유자에게 복구 신청을 하도록 통지한다. 그런 거 없지요. 복구는 누가 해요? 소관청이 직권으로 합니다. 소관청이 하는 거지. 통지한다. 말 된다,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래서 통지 없습니다. 자, 또 5번이 틀렸고. 자, 그 다음 또 뒤로 넘겨봅시다. 자, 그 다음에 22번 문제. 아, 22번 문제 아까 했죠? 했고. 자, 23번 문제 봐요. 23번 문제. 23번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의 법률상 복구자료 되지 않는 것은? 자, 2번의 측량 결과도 3번의 토지등 결의서 4번의 지적공부 등본 5번의 법원 판결문 내는데 1번에 뭐예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복구자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겠지요. 답이 몇 번? 1번입니다. 1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옆에 그 24번에 1, 2, 3, 4는 지금까지 했는 거고요.
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5번부터 볼게요. 25번, 26번, 27번. 28번 안 볼게요. 28번 안 볼게요. 28번. 아까 28번은 먼저 풀어볼게요. 28번 안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적공부를 과세나 부동산 정책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아까 관련기관 자료 요청한다 했죠. 네 가지입니다. 주민등록 전산자료,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 공시지가 전산자료, 가족관계 등록 전산자료인데 2번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2번 없고. 자, 그 다음에 48페이지 25번부터 봅시다. 25번이 무슨 공부예요? 부동산 종합공부지요. 자, 요것도 간단하게 정리하고 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거기에다가 몇 페이지 적어놓느냐 하면은요. 106페이지 적어놔요. 106페이지. 그 책에다가 몇 페이지 적어놓는다? 106페이지 적어놔요. 106페이지 적었어요? 적었지? 자, 봅시다. 106페이지 읽어볼게요. 자, 일단 여러분, 지금 부동산 무슨 공부 배워요? 종합공부 배우지요. 종합공부 배웁니다. 약간 지금 지적이요, 속도가 약간 빠른데, 왜냐하면 지적은 좀 동영상도 한 번 더 들어요. 한 번 듣고 속도 빠르면 좀 약간 더 해놓고요, 등기법을 좀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분만에 끝내야 되니까. 자, 부동산 무슨 공부다? 종합공부입니다. 자, 여러분, 아까 생각해봐요. 아까 지적공부, 이거 부동산 공부는 지적공부예요? 지적공부 아니에요? 자, 부동산 종합공부는 지적공부예요? 지적공부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까는 했잖아. 8가지 있잖아. 8가지. 8가지 뭐예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자표 등록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한 지적공부 있지요. 그거 외에는 지적공부도 아니다. 아니다. 그 지자가 이게 무슨 지자예요, 지자? 땅 지자잖아. 지적공부라는 토지에 대한 공부라 이런 말이에요. 뭐에 대한 공부? 토지에 대한 공부입니다. 그러면 이 부동산 종합공부는 이게 맞는 지 얼마 안 됐어요. 한 3년, 4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맞는 지가. 부동산 종합공부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말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부동산이잖아. 말 그대로 뭐예요? 부동산이잖아.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뭡니까? 토지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건물에 관련된 것도요, 싹 다 보자 해서 만든 것이 부동산 종합공부예요. 정말 이해되세요? 그럼 일단 등록사항부터 먼저 볼게요. 거기에 보면 106페이지 76조에 3 한번 봐봐요. 76조에 3에 보면 부동산 종합공부에 무슨 사항 나와요? 등록사항 나오지. 찾으세요. 자, 1번에 뭐 되어있어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제 되어있죠. 되어있고 2번에 뭐 되어있어요? 건물의 표시와 소유자 되어있죠. 되어있고 3번에 뭐 되어있어요? 토지 이용 및 규제 되어있죠. 이용 및 규제 되어있고 4번이 뭐 되어있어요? 부동산 가격 되어있죠. 자, 부동산 뭐라고? 가격인데, 그 부동산 가격은 뭐예요? 토지 가격, 건물 가격 아니에요? 자, 토지 가격이 있고 건물 가격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토지 가격이 좀 주의 좀 해야 돼요. 토지 가격은요, 이 그 책에 있습니다. 가격을 등록할 때에요, 실거래 가격을 등록해요, 개별 공시지가를 등록해요. 그 개별 공시지가입니다. 자, 개별 무슨 지가? 공시지가예요. 그 다음 5번 한번 봐요. 5번. 5번에 보면 제일 밑 두 번째 줄 봐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부동산 권리입니다. 자, 5번 옆에다가 뭘 적어놓는다? 부동산 권리 적어놔요. 자, 부동산, 5번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 뭐다? 부동산 권리입니다. 그럼 부동산 권리, 이것도 마찬가지 부동산이니까 토지에 관한 권리가 있고 건물에 관한 권리 있죠.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거 한번 봐봐요. 여기서 봐요. 요것도 토지 건물 다 나오지요. 요것도 토지 건물 가격 다 나오지요. 권리도 토지 건물 다 나오지요. 근데 이용 및 규제는요, 주의해야 됩니다. 토지 이용 규제는 있죠. 근데 주의할 것은 뭡니까? 종합 등록 사항에 건물의 이용 및 규제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이용 및 규제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등록사항이 아니다. 아닙니다. 자, 건물의 이용 규제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이다, 아니다. 아니다. 됐어요? 됐고. 자, 그 다음에 다시 1번 올라가 볼게요. 제일 위에 1번. 자, 지적소관청 똥합쳐요. 제일 위에 1번. 제일 위에, 뒤에 줄 1번. 지적소관청은 부동산 종합공부의 효율적인 이용과 부동산에 관련된 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서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한다. 관리 운영 누가 해요? 지적소관청. 2번 복제 있죠? 복제 누가 합니까? 지적소관청입니다. 복제에서 정보관리체 구축하는 거죠. 이게 헷갈리기 쉬워요. 뭐 헷갈리냐 봐요. 아까 정보처 시스템을 복제해서 정보관리체 구축하는 거 있죠. 누가 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부동산 종합공부를 복제해서 정보관리체 구축하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해서 복제해서 정보관리체를 구축하는 것은 누가 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부동산 종합공부를 복제해서 뭡니까? 정보관리체를 구축하는 것은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입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76조의 4안 봐봐요. 4 보면, 자, 부동산 정보를 열람하거나 부동산 정보에 관한 기록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한 자는, 자, 믿으셔요. 누구한테 한다?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농장이에요. 자, 지적소관청 또는 뭐라고? 읍면농장입니다. 자, 그 밑에 뭐 시행규칙 나오고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농장이에요. 자, 요렇게 하고, 자, 문제 좀 이따 풀어볼게요. 이따가.